안녕하세요. 지리산 약초학교의 백경입니다.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강변에 갯벌들도 이제 꽃가루를 벗고 꽃싹을 내밀었네요. 이걸 우리는 어릴 때 버들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. 강변에 이렇게 주로 자생하는 갯벌들은 이제 강물 정화 작용을 하고 또 우리 선조들은 꽃 이삭을 따서 나물로도 먹고 약용도 하고 했습니다. 갯벌들의 약명은 조유근이라고 하는데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갑습니다. 이제 줄기와 잎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피부병이나 상처에 효과가 있습니다. 또 황달도 치료하는 데 썼다고 그래요. 이제 지금은 뭐 아토피라 그럽니다마는 옛날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독을 받아서 나온 캐독이라 그랬죠. 그런데 이제 이걸 진하게 삶아 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태독, 즉 아토피 피부염이 진정이 되고 또 새살이 돋아나서 상처 치료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. 또 이제 어른들은 시골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관절 염증도 심하고 그랬을 때 이거 뿌리를 캐가지고 삶아서 먹으면은 관절염이 통증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머리가 아프거나 이가 아플 때 먹던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버드나무에 있는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만든 약이 아스피린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면은 이가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하다가도 통증이 멈추고 그랬었는데, 이 갯벌들 나무 역시 버드나무과에 속한 나무다 보니까 그런지 이 나무도 달여서 먹으면은 진통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두통이라든가 그런 데는 창포와 같이 삶아서 복용을 했다고 하기도 해요. 그 옛날에 제가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할때 봄이 되면은 강가에서 이제 쑥을 뜯어가지고 쑥떡도 만들고 또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맺은 꽃싹을 따서 쌀하고 섞어서 찌어가지고 쑥떡 만들듯이 만들어서 손님들 식사 후에 디저트로 준 적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쑥떡은 손을 안 대고 이 갯벌들 열매로 만든 떡을 다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손님들에게 떡 맛이 어떻습니까? 하니까 쑥떡은 뭐 해마다 봄마다 자주 먹었던 거라서 별로 먹고 싶질 않았는데 이 갯벌들 열매로 만든 떡은 처음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향도 독특하고 쫄깃쫄깃하게 씹는 맛은 오히려 쑥떡보다 더 좋더라. 그래서 쑥떡은 안 먹고 갯벌들 열매 떡만 다 먹었다.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. 옛날에는 이 꽃이 피지 않은 꽃싹을 따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된장이나 고추장에 버무려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또 보릿고개 시절에는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
조금 남아있는 쌀이나 보리쌀에다가 이걸 따서 같이 넣어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또 죽도 끓여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갯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